군대 전역하고 나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방글라데시아 사람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서로 집에도 초대하고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렸는데요. 이 방글라데시아 이 친구는 그 나라에서 석사도 졸업하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굉장히 엘리트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이 친구가 노트북을 하나 사고 싶은데 중고로 살수 있겠냐 해서 같이 용산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왜 용산역에 가면은 인천으로 가는 그 급행 열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대기했다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친구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짧은 영어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여학생이 이제 저희가 앉은 맞은편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야, 지금 내 앞에 외국인 두명 앉아 있다. 저하고 그 방글라데시아 친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쳐다봤어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더니 저를 딱 보면서 그러는 거야. 야, 지 얘기 하는 줄 아나 봐. 야, 쳐다본다. 그래서 제가 처음 느껴보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시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방글라데시아 친구하고 이제 전철역에서 이제 전철에 내려서 그 화장실에 갔는데 그 세면대에 보면 큰 거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서서 봤어요. 근데 그 보니까 아,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다. 막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좀 마르기도 했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까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누구랑 같이 다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게 참 중요하구나. 국적도 다르게 볼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랑 있느냐, 누구랑 동행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딸 아이하고 이렇게 마트에 자주 갑니다. 이렇게 저희 딸이 마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 가면 완전 각성이 돼요, 애가.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빨리 오라 그러면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막또막 소리치며 갑니다. 이 친구래. 저희 딸이 마트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 이거 살래 이거예요. 나 이거 살래. 나 이거 살래. 과자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스크림 보면 이거 살래. 나 이거 살래.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안 돼, 안 돼.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나 그럼 저거 살게. 저거 살게. 나 이거 집에 없거든. 나 이거 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데 뭘 이렇게 다 사겠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제 제가 함께 하니까 얘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진짜 누구랑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딸이 아빠랑 있으면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뭘할수 있듯이. 또 만약에 우리가 뭐 지인 중에 치과 의사가 있다고 치면 그분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뭐 치과 정보도 얻을 것이고 뭐 변호사랑 있으면 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뭐저 같은 목사랑 있으면 뭐 성경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35절, 36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하더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4장 앞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날이 저물고 이동을 명령하십니다. 38절을 보면 아니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옮기고 많은 사람들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가 발생하죠.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함께 탄 배가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광풍이 어떤 광풍인지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요 이 광풍이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가 메갈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메갈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가 어떤 영어 단어로 나오게 되냐면 메가톤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여러분 메가톤이란 말 아시죠? 큰 엄청난 폭발을 얘기할 때 이제 메가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단어가 세 번 쓰였어요. 이 광풍이 얼마나 큰 광풍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메가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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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큰 위기가 닥쳤는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8절을 보면 이들의 상황이 계속 이렇게 급박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직업을 가진 제자들도 있죠. 어부도 있어요. 그죠? 평생 거기서 낚시를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도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여기서 그물을 던지고 배를 타던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 갈릴리 바다가 이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죠. 얼마 전에 저희 그 청소년부 교사들 MT를 인천 대공원으로 갔었거든요. 저는 인천에서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의 터전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맛집을 이렇게 소개하고 역대급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흔히 뭐 나와바리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제자들한테는 이 바다가 그런 거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완전 익숙한 거. 근데 38절에 이 어부인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큰 광풍이 불었는지 이들도 죽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들도 처음 보는 어쩌면 정말 보자마자 깜짝 놀란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짐작이 가시죠? 네. 가끔 제가 이렇게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에게. 목사님 왜 하나님 믿는데 잘 안 되죠? 목사님 저희 집 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렵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뭐 선뜻 답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했는데 사업이 부도나고 몸에 병이 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 생길까?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그러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이 거대한 광풍을 만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들에게 닥친 게 뭐예요? 광풍이었어, 광풍. 그것도 역대급 광풍.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처음 보는 그런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왔어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는데도 예수님이 가라고 저기로 가자고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온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바다에 놓인 배와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언제나 파도는 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다 뭐다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광풍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다에 놓인 배에 파도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그래야 이 광풍 뒤에, 이 풍랑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도 처음 보는 이 광풍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본문은 이들에게 닥친 이 엄청난 위기, 이 엄청난 정말 광풍 속에 한 분을 향해 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 함께 있는 한 분. 그분께 본문이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짜증나던 요청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죽을 것 같은데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답이 없을 때,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실 때.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무실까요? 왜 이 광풍 속에, 이 엄청난 큰 위기 속에 왜 예수님께서 주무실까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는 이 광풍이 별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은 큰 위기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별거 아닌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의 요청에, 그 황급한 그들의 그 간절한 부름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꾸짖으셨어요.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잠잠해졌어요.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메가톤, 메가톤, 메가톤. 이 평생을 이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들도 처음 보는 그 광풍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명령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따라온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4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41절에 보면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에 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것이 가능한가?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시편 89편 8절에서 9절이
앞에 보시면 나올 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구절을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 시편 89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를 해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시네요. 창조주여 통치자여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던 분이 누구냐? 그들 가운데 있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 세상의 구주시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책망하듯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책망하듯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 광풍을 두려워해서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죽을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책망하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데 그들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도왔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도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 믿음이 어디에 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폭풍 앞에서,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정작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해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광풍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과정에 불과했어요.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광풍은, 어려움은,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아빠와 같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우리가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냐 얘기하시는 거.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면 위기 앞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을 봅니다. 어려움 앞에서, 전쟁 앞에서 악인이 우리를 치러와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제 곧 새 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무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너무도 너무도 중요하고 이 복음이 소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오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오직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복음이 반드시 그들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